입술명과 가치입니다. 오늘 제 일본인 친구 M상이 놀러 왔는데, 사실 이 컨텐츠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본 친구가 왔으니까 그냥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 방송에 나온 일본 뭐 연예인들 소개하는 시리즈를 했었어요. 지금 4탄까지 했는데, 그게 초반에 제가 만들었던 시리즈들인데, 그걸 계속 할 예정인데, 요즘에 다른 컨텐츠들이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걸 온 김에 그한 5탄으로 올리려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뭐 일본 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그 시리즈를 제작했던 이유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음악이 방송에 나오는 게뭐 금지되어 있다거나 활동을 할수 없다거나 뭐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뭐 한국의 일본 노래 리메이크, 한국에서 일본 노래 리메이크한 곡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다가, 반대로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곡은 없냐고 물어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할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 뭐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 가세요. 왜냐면 지금 M상이 이미 한국에 온 지가 오래돼서, 한국에 언제 왔지? 지금 11년째니까. 아, 그러면 2009년 10년도에 나온 거네. 그러니까 그 이후 일본 음악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훨씬 많이 알겠죠, 일본 음악에. 근데 제 그거는 이제 리메이크된 노래들은 대부분 그 우리 한일 옛날 거니까. 월드컵 때라서 혹시나 알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하나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예전 노래들부터 연도별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한국 노래만으로 앨범 전체를 리메이크 앨범을 냈던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한국 노래 리메이크에서 가장 히트를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DJ 오즈마라는 가수가 2006년도에 그 한국의 DJ DOC의 Run to You를 리메이크한 거를 타이틀곡으로 해서, 그 앨범 전체를 아마 본인들 노래 한두 곡, 뭐 키시단 노래나 뭐 그런 거를 한두 곡 넣고 나머지 전체를 한국 노래로 리메이크 앨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들이 있어서 이 DJ DOC Run to You는 그 아마 DJ 오즈마가 일본에 리메이크해서 이게 이 노래가 굉장히 좀잘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당시에. 근데 한국에서 훨씬 잘된 노래야. 한국에서 이제 DJ DOC의 이 노래는 모르는 노래가 없고, DJ DOC가 사실 엄청나게 히트한 밴드예요. 단순히 1위 곡 한두 번이 아니라 1위 곡을 뭐 몇십 개를 내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힙합 밴드 중에 가장 성공한 팀이에요. 그 팀에서도 제일 대표곡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DJ 오즈마님은 요거 말고 다른 리메이크들도 일본어로 개사를 했는데도 한국어 가사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개사를 했어.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거 한국어 그대로 부르나 싶을 정도로 했고, 대부분 리메이크를 하면 편곡을 하거든요. 전혀 편곡 안 했어. 일부러 한국 원곡 그대로, 영어 가사들은 다 그대로 쓰고 사운드도 다 그대로 쓰더라고. 근데 이게 그때 보면은 DJ 오즈마님을 난 모르지만, 그 사람 그 기시당 그거 맞아 맞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 DJ 오즈마가 원래 그좀 퍼니한 캐릭터라 그런지, 이때 한국 그 리메이크 앨범을 내면서 왜 전체를 한국 곡으로 했냐고 그때 인터뷰하니까, 꿈에 보아 사마님이 나오셔서 한국 노래 리메이크하면 잘될 거라고 말해서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해서. DJ 오즈마님이 사실 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DJ DOC의 원나잇이란 것도 했고, 사이드비의 이제 본바에도 했고, 놀아줘 해피송, 뭐 유니님의 가, 구피 노래, 뭐 렉시님의 래피댄스까지 했는데, 특히 이제 코요테를 좋아해서 코요테 노래를 디스코왕 투게더 하얀 동화 그리고 순정까지 했는데, 한국의 2000년도에 박지윤님의 성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전무후무한 노래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JYP이라고 불리는 JYP죠. JYP님이 작사 작곡 이제 프로듀싱을 한 곡이에요. 근데 박지윤님이라는 가수가 진짜 순수의 아이콘이었어. 그 당시엔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에 데뷔 안 할 때인데 여고생 때 데뷔해서 되게 그 청아한 목소리로 되게 풋풋한 노래를 불러서 엄청 인기 있던 박지윤이었는데 박지윤님이 JYP님한테 가서 JYP님은 그때부터 본인 노래도 그렇고 남의 노래도 다 섹시한 노래 했을 테니까 근데 섹시한 컨셉트를 하고 싶다 해서 딱 19살인가 20살 때 성인식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나이티드 재즈라는 분이 바로 다음에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아이의 컨셉까지 그대로 다 가져가서 했더라고. 이 노래도 엄청나게 히트했어 당시. 지금도 이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가요제 같은 곳에서. 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1984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 이제 남성이라고 치면 지금은 돌아가신 김현식님이나 김광석님을 나는 생각하는데 여성분은 난 주저없이 이선희님이거든요. 이선희님의 제이에게라는 노래가 있어. 이선희님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코나야키 유키님과 카도쿠라 유키님인데 그거 아닌가? 그 노래가 히트 친 건가? 왜냐면 이게 한국에 리메이크 돼서 그 노래가 한국에서도 히트했어. 그 다음에 아 박용환님 박용환님의 2003년도에 처음 그날처럼 노래는 유명한데 막 엄청나게 막 차트에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배우들이 그냥 인기 있다고 앨범을 내서 안 된 적이 많아서 배우들이 인기 있다고 막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하던 시기였는데 박용환님이 노래를 잘해서 불렀는데 박용환님이 일본에서만큼 한국에서 원래 인기가 많진 않았어 상대적으로. 아 이거 나카모리 아키나님이 하셨구나. 아까 코나야키 유키님이 그거구나.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아무 말 안 해도 사이코니 노래는 자 다음 노래는 이제 너무 유명한 겨울연가로 갑니다. 겨울연가 노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커버도 하고 리메이크도 하고 해서 특히 류우님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지마카라 이마마데는 셉템버 문도 리메이크하고 했는데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한데 사실 같은 이 겨울연가 OST 안에 마이 메모리란 노래가 있어요. 모두 기억해요 그 순간. 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추억의 노래야. 겨울연가 OST를 전곡을 류님이 다 프로듀싱하고 작사 작곡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OST를. 근데 이게 처음인 게 류님이 원래 무명이었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다 맡긴 것도 대단한데 노래들을 다 잘 쓰고 피아노 기반으로 잘 작곡을 해서 한국에서도 겨울연가 굉장히 잘 됐는데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잘 됐잖아. 그래서 류우님이 그 후로 한국에서 활동 전혀 안 하고 일본에서만 활동. 아직도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공연하고. 그래서 그때 잠깐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만 유명해졌다가 바로 묻혀져서 류님을 몰라. 근데 일본에서는 마이 메모리까지 셉템버님이 불렀더라고. 나는 마이 메모리가 무슨 기억이냐면 나는 그때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보다 마이 메모리를 더 좋아했어요. 그 테마 그 곡이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중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의 그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행 갔을 때. 근데 그 부모님이
아무래도 내가 말을 잘 안 통하고 그때 일본어 하나도 모를 때고 하나도 모를 때예요.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도 안 통하고 뭐 하는데 내 여자친구는 집에 온 거니까 뭐 이런저런 뭐 밖에도 나가고 뭐 슈퍼에도 가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도 있잖아. 내가 뭔가 죄송한 거야. 여기서 뭐 밥도 차려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다 먹고 저녁에 잠깐 얘기할 때 이 여자친구가 내가 한국에서 노래한다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괜히 나한테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일본 노래를 하나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를 때야. 근데 순간 그때 이 노래가 생각났어. 겨울연가 일본에서 좀 유명하니까 이 노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겨울연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울 정도로 좋아했어. 내가 그때 너무 그 순간의 기억이 있어. 노래가 되게 낮게 시작해. 기억해요 나의 모든 걸. 인연이 있어. 내가 이거 찾아보면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나한테 내일 농구하러 가자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농구를 살면서 뭐 한 다섯 번 여섯 번 해봤을 거야. 원래 내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농구는 할 일이 없거든. 축구파 농구파로 나니까.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일본 애들이 농구하자고 하고 다 같이 이제 사이가 좋았으니까 알았어 뭐. 그 친구가 이제 차를 태워서 어디 되게 큰 공원으로 데려왔어. 거기 가야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농구를 했어 우리끼리. 네 명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 되게 어린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껴서 막 같이 했어.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는 계속 구경하고. 근데 돌아가면서 해서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어머니도 쉬고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말을 건넸는데 이제 내가 한국인이란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 한국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류님 매니저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실제 맞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활동하니까 류님 매니저인 거야. 류님 일본 매니저. 그래서 그때도 신기했어.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일본 그 천지에서 농구하다가 이게 음악하는 사람을 똑같이 만나서 나도 음악한다고 막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카나가가 거기였을 거야. 아야. 이네 이네. 아 이자. 오케이 오케이. 슈트. 그 99년도에 한국의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내 전세대 때 인기 있었던 노래야. 나도 노래는 아는데 막 그 당시 엄청 인기 있었다까지 실감은 없지만 요거를 이제 99년도 곡인데 2005년도에 카하라 토모미 님이 2005년도에 와서 김범수님의 보고 싶다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했더라고요. 딘님 본인 세대야? 본인 윗세대야? 본인 세대. 그래서 이거 키를 두 키나 낮췄더라고. 원곡보다는 낮췄어. 딘님 노래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을 모르겠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가사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시즈카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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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데이가 2013년도에 이지구라는 노래를 발표했었는데 바로 다음 연도 2014년도에 이타노 토모미라는 이타노 토모미 모르죠? 그 AKB? 아 맞아요 맞아요. AKB48의 이제 그 초반 1세대 그 얘네들은 그 카미세븐이라고 부르죠. 제일 거기에 들어갔던 이타노 토모미고 그 후에 AKB 출신들이 솔로로 다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타노 토모미가 그래도 성적이 제일 좋았죠. 이타노 토모미는 그래도 1, 2집 때는 좀 되고 그부터 좀 안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1집부터 잘 안 됐죠. 왜냐면 이타노 토모미는 막 노래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완전 그 댄스 막 이렇게 파티 음악 이런 걸로 가겠다 하고 본인이 약간 그런 패션 아이콘이었을 거. 그래서
난 이 노래는 좋아했어. 자, 그 다음에 그 조용필님의 돌아와요 부산 항해. 이거는 이제 트롯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서 일본 가수가 20명 정도 리메이크했더라고. 이거 그냥 찾아보면 쭉 나와, 유튜브에. 그래서 이게 아마 최대 인기곡이 아닐까. 근데 대부분 엔카 가수분들이 했어. 근데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하셨더라고, 엔카 가수들 중에서. 일본でもこんなにのないですよ初めて。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리메이크가 아니라 굳이 말하면 리메이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동시 발표. 일단은 MC 더 맥스라는 한국 가수인데 요 가수가 그 처음에는 그 엑스재팬의 티얼스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잠시만 안녕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오퍼가 굉장히 많이 왔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엑스재팬의 요시키상도 오퍼를 해서 같이 막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타나키 코지상이 오퍼에서 MC 더 맥스한테 곡을 주고 본인도 그 노래를 불러서 발표를 했어. 거의 한 달 차이로 어쨌든 2003년도에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랑의 시가 MC 더 맥스 때문에 진짜 엄청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 그 당시 안젠치타이는 활동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쇼콜라로 싱글 타이틀 발표했는데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 MC 더 맥스는 그냥 젊은 사람의 느낌으로 불렀으면 코지상은 그게 아니잖아. 아주 중한 목소리라서. 또 똑같이 MC 더 맥스한테 히로세 코로미님이 행복하지 말아라라는 곡을 주고 한 달 후에 자기 앨범에 이 곡을 자기가 직접 불러서 냈어요. 그 신중현님의 미인이란 곡이 있어요. 1973년도에 이게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이 노래가. 그리고 한국 락의 시작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엄청 이게 이분이 한국 전쟁 세대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 통해 사람들이 밥을 구걸하러 다닐 때 막 노래를 부른 거야. 그 노래의 선율을 듣고 그걸 기타로 연주한 노래거든. 그래서 진짜로 대단한 노래긴 한데 그 노래를 이제 크레이지 캔 밴드라는 분이 코리안 뷰리라고 2003년도에 리메이크했고 이 크레이지 캔 밴드라는 분들이 이외에도 한국 노래를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이 크레이지 캔 밴드 버전 코리안 뷰리를 못 찾겠어 도저히. 유튜브에도 없고.